네 앞가림이나 해. 이게 뭐니? 이 나이에 이러고 있고. 내가 속이 다 상한다. 아니, 왜 그래? 좋아 보이는데. 여기 모기업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고 들었어. 그럼 뭐해? 그래봤자 서빙이지. 자기, 괜찮은 취직 자리 있음. 이 수기부터 챙겨. 그래도 명색이 대학 베프였으면서. 어? 박 매니저님,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? 저요? 그래요. 아무튼 책임감 강해가지고 미치겠어 내가. 이런 건 밑에 애들 시키라니까. 아니 전... 아, 혹시 아시는 분들? 예? 아, 예.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우리 박 매니저님이. 아, 안녕하세요. 저 이 레스토랑의 점장입니다. 아, 예. 아, 우리 박 매니저 원래도 이렇게 피곤한 스타일이었습니까? 아니, 관리자잖아요. 관리자면 관리자답게 밑에 애들 좀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, 뭐, 모든 일에 다 솔선수범 하니까, 아유. 아, 물론 뭐, 그러니까 밑에 애들 다 좋아하고, 박 매니저를 잘 따르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겠지만. 저기. 아, 자꾸 이러시면, 박 매니저 파견해 준 본사에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. 어? 안 그래도 지금 본사에서 자꾸 박 매니저 돌려달라고, 어? 난린데. 연봉도, 물론 지금도 높잖아. 엄청 높지. 높은데 더 올려준다 그러고, 응? 해외 연수도 보내준다 그러고, 난린데. 나 지금 그거 막느라 피곤해 죽겠는데. 자꾸 이러신다. 역시. 이 새끼 대단하다. 아무튼 뭐, 우리 박 매니저 손님들이면, 우리한테는 VVIP니까, 음식값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. 와인도 와인 여기 썰어보 그거 없나? 아 그거 여기 없어. 아, 하여튼 뭐 여기 리스트 보시고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. 어. 박 매니저님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고 하죠. 아니요. 아 참 책임감이 강해서. 아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아 이만. 고맙다 이수가. 니 덕분에 VVIP 됐다. 아, 뭘. 아, 메뉴 골라. 네가 추천 좀 해주라. 아, 그럴까? 피자 맛있어. 고르곤졸라 피자 맛있고. 파스타 어떤 소스 좋아해? 이 토마토를 그냥 말린 거야 이게? 네 맞습니다. 따로 양념 안 하고? 예. 아깐 고마웠어요. 음식값은 제 월급에서 까세요. 아이고 됐네요. 벼룩이 간을 빼먹지. 그 남자 맞죠? 예? 뭐가? 10년 짝사랑. 아닌데요?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티가 나는데 안 들켰어요? 들켰을 것 같은데. 안 들켰어요. 다 옛날 얘기예요. 아이, 딱 보니까 상대가 안 되겠더만. 그 여자 봐봐. 어? 얼마나 단아하고 여성스럽고 뭔가 약해 보이고. 어? 결정적으로 이쁘잖아. 혜수는 원래 예뻤어. 그러니까요.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런 여자를 물리치고 그 남자 차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더라. 이런 얘기죠. 말씀 안 해주셔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. 암튼 아까 제 체면 살려주셔서 감사했어요. 아, 기분 나빴어요? 아니 내 말은 방혜숙 씨도 이제 뭔가 앞으로 혼자 평생 늙어 죽기 싫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. 응? 여자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. 아까 그 여자는 봐봐요. 그 여자는 비유하자면 이쁜 여우. 근데 방혜숙 씨를 굳이 이제 비유를 해야 된다면 곰이거든. 곰. 곰 좋아하는 남자는 없거든. 그러니까 화장도 좀 하고 속눈썹 달고 이쁜 옷도 입고. 아니 다른 여자들은 미쳤다고 시간 써가며 돈 써가며 그 꽃단장하냐고. 그게 다 배려예요. 배려. 상대방을 위한. 배려가 없어서 죄송한데요.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려고요. 그럼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 곰 얘긴 괜히 했나. 아, 뭐 그런 놈을 좋아해? 딱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다고. 안목도 곰 같네, 곰. 아유, 아유. 어머니, 저녁 잘 먹었습니다. 특히 그... 메메노? 네, 와, 이거 진짜 너무 맛있던데요.